공이 들어갔죠. 아주 예.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채소들, 야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물 무침도 완성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나물 무침은 요거 짜서 네. 그죠? 네. 이거 짜요? 네, 이거 짜야겠죠. 네. 짜 보세요. 짜 가지고 썰면 돼요. 짜서 썰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따 참나물 드셔보세요. 참나물 줄기가 두꺼운 걸 사셔야 돼요. 나물 무칠 때는 노하우가. 아, 그러니까 참나물 때는... 네, 향이 벌써 올라오잖아요. 이 향이 너무 멋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 짤 땐 이렇게 짜면 멍들어요. 요렇게 살 이거 줄여 짠다는 거. 줄여 짠다는 거. 잘못 짜면요 손목만 아파요. 네, 이렇게 짰죠. 됐어요. 짜고 난 다음에 한 두 번 정도만 썰을게요. 네. 썰어 주시고 한 번만 더 짜 주세요. 네, 이렇게. 네. 참나물은 미나리과예요. 그래서 상긋한 맛이 그래서 나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얘 피 맑게 해요. 아, 미나리과군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신경질이 날 때 참나물 드시면 아주 이건 만병통치약이에요. 왠지 짜증이 날 때 왠지. 아, 예. 요즘 제가 먹어야 네. 되는 때입니다. 네. 제가 가을을 타거든요. 가을. 아, 그래요. 가을 남자를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아, 남자들이 약간 호르몬 분비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참나물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네. 짜가지고 네. 네, 예, 양념 잘 썰어놨습니다. 넣고, 네. 데친 거를 네, 그럼 양념을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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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가 네. 다진 마늘 들어갑니다. 네, 다진 마늘 네. 좀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라는 거를 넣을 때는요, 꼭 흰색 네. 쪽에 머리 부분을 다져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깨. 통깨도 넣어주시고. 예. 간장. 예. 예, 액젓인가요? 네, 액젓도 넣어주시고요. 액젓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들기름 들어가고요. 들기름 들어가고요. 또 네. 참기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들기름에서 들레가 조금 안 나니까 네. 다 즐길 수가 있는 들기름은 가을에 먹으면 참 좋아요. 깨 소금 넣고 생강 좀 약간만 넣어줘갖고 좀 입맛 돋아주고요. 버무려갖고요. 제가 그랬죠? 삶은 나물은 꼭 손으로 묻혀야 된다는 거. 삶은 나물 젓가락으로 슉슉 묻혀놓으면요 맛이 안 배요. 손으로 이렇게 묻혀갖고 예, 가지고 손에 이 열기가 네. 온기가 이렇게 양념이 잘 배어들게 하는 네. 거죠. 이렇게 담아내고 또 위에다가 이렇게 담아내시는데 향이 이렇게 좋죠. 네. 참나물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키 크고 살찐 애들을 써야지만 향이 나고 가는 것들은 어떤 맛이 있냐면 질겨져 갖고 안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줄기 부분을 놓고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딱 넘어뜨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정말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니까 아드님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네. 며느님한테.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너무 잘해서요. 난 하늘에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귀여워요. 네. 나도 사랑받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돼지 된장구이 그리고 참나물 무침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 된장구이와 참나물 무침을 복습해볼까요? 돼지 된장구이는 우선 적당한 크기로 썬 돼지고기를 청주에 버무린 뒤 키친타월로 핏물을 뺍니다. 핏물 뺀 돼지고기는 올리고당, 생강즙, 다진 마늘, 깨소금, 된장,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에 버무려 재워주세요. 양파, 겨자잎, 고구마, 오이는 채 썬 뒤 얼음물에 담가둡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재운 돼지고기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운 돼지고기를 그릇에 담고 준비한 채소를 곁들인 뒤 통깨를 뿌리면 돼지 된장구이 완성! 참나물 무침은 먼저 참나물을 끓는 물에 줄기부터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뺍니다. 물기 뺀 참나물은 먹기 좋게 썬 뒤 다진 마늘, 다진 파, 통깨, 간장, 멸치 액젓, 들기름, 참기름, 깨소금, 생강즙에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향긋한 참나물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돼지 된장구이와 참나물 무침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돼지고기 된장이 정말 잘 어울리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밑면은 아주 그냥 보이죠? 아, 너무 잘 구워졌어요. 네. 그리고 진짜 담백해 보여요. 네. 숯불, 기름에 기름 이게 네, 숯불구이 같은데. 네, 네. 아, 진짜 이 등심이 돼지고기 등심 부위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싸 요즘 그래도 돼지고기 가격이 약간 네, 착해졌어요. 자, 돼지 된장구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꼭 무슨 석쇠에서 구운 것 같아요. 자, 네, 돼지가 된장구이 정말 네, 맛있네요. 네, 정말 맛있어요. 향이 그리고 그냥 진짜 불 위에서 그냥 구운 것 같지. 네, 그래서 고기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은요 미리 반제품으로 구워놨다가 석쇠에서 놓고 앞뒤로 불발 한번 딱 지나가면은 맛있고 아니면 저는 제일 잘하는 방법 토치로 위에서 구워내요. 토치로 위에서. 그, 예, 그러면 네. 끝에가 살짝 이렇게 그슬려지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야채가 살아있으니까요. 이 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저... 양파도 하나도 안 맵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물입니다. 나물 네. 정말. 선생님이 정성껏 묻혀주신 네. 참나물. 네. 나물 중에 왕이라고 그래서 참 맛있는 나물이라고 그래서 참나물이라고 네.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참나물. 참나물을요 더 짧게 쫑쫑쫑 썰어가지고 이제 입맛 없는 어른들한테 죽이랑 같이 드시게 하면은 체하지도 않고 아이들한테도 짧게 썰어가지고 여기 이 상태에서 깨소금을 더 넣어갖고 버무려주면은 아이들도 나물 좋아할 거예요. 이 나물이 뭐 어른들만 저도 어릴 땐 나물 싫어했거든요. 네. 이 향의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양념들이 아주 그냥 아주 손맛으로 정말 손맛에 네. 배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양념이 잘 배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가지 요리 선보여드렸고요. 내일도 우리 최재수 선생님께 왕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반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만점 하와이 김밥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은 새콤달콤 아삭한 양파 오이 피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